신금도 경금하고 똑같아요. 경금 같은 경우는 겁재가 와서 이제 경쟁을 한 거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 온 거고요. 여기는 비견이 왔으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와서 쟁재하고 쟁관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니까 그냥 뭐 동기생 혹은 동생,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쟁재와 쟁관을 한다.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경금이랑 이럴 수 있는데 비견이 와서 하는 쟁제랑 겁재가 와서 하는 쟁제는 내가 인식하는 게 달라요. 자, 겁재가 오면요. 내가 인지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겁재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쟤랑 싸워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비견은 인지가 안 돼요. 분명히 내 친구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주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예요. 비견의 쟁제는요, 뺏기는 개념이 아니라 알아서 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친구랑 경쟁을 하겠냐고요, 비견들이. 안 해요. 근데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친구랑 경쟁을 해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친구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금한테는, 이 경쟁이 의외로 인지가 안될수 있다. 안될수 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데 약간 인지가 덜 된다. 친구와의 경쟁. 그래서 내가 지더라도 오히려 웃으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경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견이 와서 그렇게 쟁제하고 쟁관하는 거고요. 이렇게 비견이 오게 되면요, 보통은 확인하는 운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이 되고요.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부정이면 확인해서 뺏긴다가 될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경금에 비해서 조금 방심하기 좋은 운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금이 신미일주가 똑같이 편인이죠? 네, 이렇게 신축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충이 되죠? 충이 되는 운에서요, 우리는 가장 크게 체감을 해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면은 신미일주는 내년에 크게 체감을 하겠죠. 아, 내가 올해 뭔가 다르구나. 뭔가 내가 바뀌고 있구나. 뭔가 사건, 사고가 있겠구나라는 직감으로 그 충이 들어올 때 알게 돼요. 그래서 편인을 충했으니까 이거는 신미일주는 기본적으로 미토를 설기하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던 사람인데 축토가 오다 보니까 내면이 흔들리는 거랑 똑같죠. 얘는 토의 충이란 말이죠. 토의 충은 그냥 토가 왕해지고 겉으로는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지만은 이 내용물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목화가 있고요. 여기는 금수가 있어요. 목화니까 재관이 있고 이 비겁하고 식상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자리에 대한 문제를 발생한다. 목화니까 재관이니까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업 중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신미일주는 내년에 동하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고요. 일도 그만두고 싶어지고요. 이사도 가고 싶어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변화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목이나 금이 강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동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운에 불과하고, 이렇게 인성이 충이 됐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운이에요. 만약에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미일주다 이러면은 내년에 검증하는 운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서 검증하는 운이 되는 거죠. 확인하는 운이 되는 거죠. 이게 운에서 들어온 충이라서요.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의 원인이 있어요. 밖에 원인이 있는 거고요. 쟁제나 쟁관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신미일주들은. 이사, 매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편인이 충이 돼서 문서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사와 매매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될 확률이 크고요. 금목만 지지해서 강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쟁제 쟁관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에 어떤 것이 더 발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주가 신미일주의 조한명이라면 신축년에는 처음에는 조금 짜증이 나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좋아져요. 조한명이라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결될 만한 운이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신금은 축토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요. 원래 조한명이라면은 변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안 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습토가 들어와서 충을 했기 때문에요. 변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요. 근데 뒤로 가면은 오히려 그 변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더 좋아지게 되죠. 자, 신축은 편인이 중첩되어 있고요. 복음운이면 안 좋지 않느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고요. 크게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복음론을 막 굉장히 확대 해석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부정적인 것만 부각하고 그러는데, 아니 당연히 복음을 부정적인 걸 부각할 수밖에 없죠. 비겁이 와서 경쟁하는 운이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축토여가 뭐를 한다고요? 묶는다고요. 정지시킨다. 붙든다. 이게 달리기로 치자면은 이렇게 막 몸 풀고 있다가 준비하면은 앉아가지고 자세 잡아야 되잖아요. 땅 하면 달려 나가야 되고,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개구리가 뛰기 전에 웅크리잖아요. 웅크려서 뛸 준비가 끝난 거라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 나가요, 이 축토는. 근데 그게 운에서 또 왔으니까요. 이게 그냥 이중으로 더 묶는다, 더 붙든다, 더 정지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나와 운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서 비교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나랑 똑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와서 비교된다. 만약에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다, 신축일주인데. 그러면 신축이 또 왔으니까 나랑 똑같은 이론을 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 뭐지? 나만 이걸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운이에요, 그냥. 그걸 뭐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갑자라는 기둥이 있어서 수생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신생지잖아요. 신축일주가 식신생지의 수생목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축토로 묶어서 한번 준비하고 가다듬고 이렇게 좀 천천히 하겠죠. 축토가 한번 더 들어오니까 더 느려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생각보다 느리다. 속도가 안 난다. 원래 신축일주는 약간 이런 기질이 있는데 신축년이 또 왔기 때문에 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대로라면은 아,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신축년에서는 그 평소대로 했는데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는 속도를 더 내면 되죠. 그전에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운에서는 두 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을 남들보다 길게 잡으면 돼요. 평소에는 한 달만 시험 준비를 했어도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런 운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근데 복음이 와가지고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각만큼 잘 속도가 안 붙고 진행이 더딘 거를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전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들어가서 금운으로 들어가면은 인성의 설기가 강하게 일어나죠. 그러면은 후반부는 괜찮다는 소리예요. 1학기 때는 성적이 안 나오고 2학기 때 잘 나온다. 나랑 비슷한 인간이 와서 붙게 되고요, 한판. 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토가 그냥 두 개 있어서요. 묶는 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편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이죠. 당연히 지지에. 지지에 금이 발달해서 설기하면 돼요. 두 번째는 목인데, 목도 잘 봐야 돼요. 인목하고 묘목하고. 자, 인목도 목극토를 하겠지만은 인목은 대충해요, 대충. 묘목은요, 꼼꼼하게 목극토를 해요. 자, 그러면 인성을 설계하는, 소화하는 데 있어서 사주에 인목이 있으면은 공부를 대충 한다는 소리예요. 모르는 거 대충 넘어가고 아는 것만 받아들이고, 묘목 있으면요 하나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가는 거고, 당연히 사화 같은 게 있어줘서 그 목에 생명력을 부여해야 공부가 잘 되겠죠. 그런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신축일주는 큰 일 없어요. 복음운에서는요 그렇게 막 생각보다 난리가 안 나요. 생각보다 난리 안 납니다. 뭐 쟁재쟁관 해봤자 그게 뭐 엄청 타격이 있지도 않고요. 그냥 비견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왔으니까 나눠주는 거에 불과해요. 겁재가 오는 것보다 긴장감도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냥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확인하는 눈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사화가 신사일주가 이제 축토를 봤어요. 화생토가 되겠죠. 화생토도 되고 사유축이라는 합적 에너지도 일어날 거고요. 자, 관은 능력이에요. 능력. 보여지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나 관은 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볼 때 관을 보지 않아요? 보잖아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직업을 본다니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건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천이 없긴 왜 없어? 있지. 있으니까 다 귀한 직업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람은 공부하면 안 돼요. 아무 직업이나 가지면 되지. 왜 공부해서 판사하려고, 검사하려고, 의사하려고 하고 사자 들어간 직업 가지려고 하잖아요. 귀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관을 본다는 거는 상대방이 보여지는 직업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방의 능력을 볼 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본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했는데 변호사입니다. 오! 막 이러잖아요.
내 친구 한 명이 법조인 돼봐. 난리 나지. 보여지는 능력이고, 남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자, 신금이 온 거예요. 신금이 왔는데, 자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자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인으로 왔으니까, 검증, 확인하러 온 거예요. 보통, 비교가 일어나죠. 비견이 왔으니까. 쟁관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운이고요. 대체로 이렇게 신금이 또온 경우에는 협력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경금은 경금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신금은 신금이 할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타산만 맞으면 협력이 일어나요. 근데 신금끼리는 할수 있는 능력이 비슷하거든요. 특히 신금은 개인성이 굉장히 강한 일간 중에 하나라서 협력이 잘안 돼요. 협력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고 와서요. 재신임하고 똑같아요. 신임을 묻는 거죠. 예, 능력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쟁관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오화보다는 그렇게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요, 내가 상대방을 끌어들이던가 상대방이 나를 끌어들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활용하는 형태의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이 아니라 수직 관계의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비견을 끌어들이는 방법은요, 목이 발달하는 거예요. 목. 목생화해서 편인의 검증이 들어오는 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되죠. 목극토하고 목생화하니까 축토가 와서 화를 건드려봤자 오히려 내가 잘난 것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견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목이 발달하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업 관계에서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신금한테 신축년은 동업하기 좋은 눈이 아닐 확률이 훨씬 커요. 활용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신축은 자기가 자격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뭔가 욕심을 낸다거나 딴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는 운이더라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1년짜리 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내 자리에 대한 확인으로 쓰이는 쟁관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부정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얘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을 뺏길 수 있다. 어쨌든 설기는 설기예요. 근데 이제 오화를 가진 경호일주에 비해서 추락의 사이즈는 크지가 않아요. 경호일주는 자칫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되는 운이다. 신사한테는 확인이 들어온다. 평소에 강의 잘 하던 사람들이라도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신사일주가 교수님이다 이러면은 그 학생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근데 이제 막 신랄한 평가들이 들어오죠. 옛날에 썼던 논문들 다시 확인하게 되고, 야, 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뭐 옛날에 그 표절했대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쟁제가 되는지, 쟁관이 되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신묘일주는요, 재에 대한 감각이 아주 탁월해요. 자, 편재가 얼마 전에 강의했죠? 편재는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한다고요, 조망.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은 디테일을 놓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디테일까지 봐요. 세밀하게 봅니다. 치밀하게 봐요. 전체를 다 보면서도 뭐 하나 이렇게 삐져나온 것까지 다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살아있다, 신묘일주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다. 재를 잘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섬세하다는 소리예요. 신묘는 굉장히 섬세해요. 막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디테일이 다 숨어 있어요. 남들은 못 봐요. 나만 볼수 있는 디테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축이 묘를 묶는다. 예. 네, 디테일을 보는 이 능력을 묶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게 편인이 재를 묶는지 아니면은 제가 편인을 활용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편인이 재를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동산 이제 막 집값이 너무 뜨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차다 이거 안 타면 큰일 난다 싶어서 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묶여버린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막 지금 막2800 넘었다면서요. 2800 넘어가지고 이제 이거 안 사면 앞으로 영영 못살것 같아서 샀는데 묶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묶이는 게 아니라 묘가 오히려 인성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요. 지지로 사화, 천간으로 병화. 물론 이제 병화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쟁관하니까. 이런 지지의 사화 같은 게 있어 주면은 묘가 살아있잖아요. 싱싱하잖아요. 화를 보니까.
야채인데 숨 쉬는 야채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과 같은 게 없으면 얼어버리지, 설이 내렸잖아요, 야채. 꽁꽁 언 야채하고 똑같잖아요. 묘가 팔딱팔딱 거리지 않는다고, 사과 같은 걸 안 보면은. 서리가 내려서 목극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묘목이 축토 봤다고 목극토가 잘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축토는 굉장한 동토라서요. 아무리 묘라도 이 삽질이 잘 안 돼요. 땅이 잘 안 파여요. 사화 같은 게 있어야 잘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없으면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평소에는 내 판단이 모두 맞았는데 내년은 좀 그르칠 수 있다. 화가 있는 명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이 쟁제가 뭐라고요? 투자하는 거라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쟁제가 안 돼 있으면 과감성이 없어요. 제가 쟁제 안 된 사주들은 주식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웬만하면은 쟁제가 없으면 주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새가슴이라서 과감하게 못해요. 비겁이 강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지른다고요. 살 때 과감하게 사고 팔 때 과감하게 팔고 이런 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화만 그래도 빛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좋은 운입니다. 내년은 재극인이 돼서요. 재에 대한 확인도 되고 그게 이제 안정도 일어나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전반부에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일 벌리지 마세요. 재의 문제잖아요. 재의 문제니까 묘월하고요. 을미월 이렇게 보면 돼요. 묘월하고 을미월에 재에 관련한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신축년은 전반부에는 상반기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대체로 묶여요. 뜻대로 잘 안 되고요. 그게 풀리는 시점은 대부분 하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간은 경금이든 신금이든요. 내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재를 다룰 만한 운이 들어온 거예요. 재관을 다룰 만한. 그래서 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금일간 분들은 내년에 주식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한다거나 해외 주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지대할 거라고요. 보통 비거분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묘일주 분들은 재극인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엇갈리게 된다. 화가 있으면은 아주 긍정적이고 화가 부실하면은 일 벌리지 마라. 묶여가지고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의 일주. 상관이 편인을 받죠. 자, 축토가 해수를 톡수하는데요. 자, 이 해수는 흐르는 수예요. 수가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적시는 수, 흐르는 수, 깊은 수, 흐르지 않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해수는 흘러가고 있다. 자, 축토는 흐름을 조절하고 있는 조절 밸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조절을 멈추는 조절을 해요. 멈춘다, 묶는다. 그래서 만약에 해수가 세차게 흘러가던 해수라면은 축토에 의해서 졸졸졸졸 흘러가게 됩니다.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고요. 흐름이 막히면은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 속이 알곡화가 되죠. 알맹이만 걸러 남고 더 맑아질 수 있어요. 유속이 빠르면은 흙탕물이 되는데 유속이 천천히 가면은 그 모래 알갱이들은 다 바닥에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흐르게 되죠. 그게 이제 축토를 맞는 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이, 수의 품질이 좋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겠죠. 부정이면 뭐냐, 흐름이 아예 막혀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진행이 멈추겠죠. 그래서 신의 일주는요, 사주의 목생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목생화가 부실하면은 상관이 뭐 물론 이제 긍정적이면 패인이라고 하겠지만 보통은 묶여서 상관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자기 주장이 잘 안 되고요. 내가 하는 것마다 태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를 하는 명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늦게 뒤로 딜레이 같아요. 화가 약한 명 상당히 힘든 운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상관이잖아요. 이 상관이 견관하잖아요. 견관. 그래서 내년 신의 일주는 상관 경관하는 것 때문에 관의 문제를 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초에 사주에 수가 강한 명이라면요, 편인이 들어와서 조절을 하더라도 이미 수가 왕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막더라도 돌아가고 뚫고 이럴 텐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신의 일주는 수가 강하든지 목생화가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어설픈 화 조심하세요. 상관 경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상관 경관을 할 거면요, 확실하게 상관이 강해서 경관을 해버려야 돼요. 아예. 근데 어설프게 화가 있으면 편인이 들어올 때 상관 경관이 건드리다가 말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사작용으로 내가 오히려 다 독박 쓰고 뒤집어 쓰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일주는 그런 경관하는 것 때문에 관에 대한 문제, 직장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생화가 가면 문제가 안 된다. 수가 강해도 수가 강하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냥. 신축년
왔다가 그냥 훅 가요. 내년 하반기에 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운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제가 지금 뭐 운세 관련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사람도 꽤 많다.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막 보면서 너무 나한테 맞추지 말고요. 아무 일도 없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수가 금수가 왕한 명들, 특히 수가 왕한 명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냥 신축년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풀이하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유일주가 축토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 안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진다. 신유일주는 기본적으로 날카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질적이라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게뭐 정화를 본다거나 뭐 미토 같은 걸 본다거나 이러면은 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죠. 자, 근데 축토를 만나보면서 안정이 되니까 인상도 바뀌게 되고요. 그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도 바뀌게 되죠. 예민함도 줄어들죠. 굉장히 안정되고 좋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이 들어와서 이 금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금기들을 축토가 다 조절하고 있다. 넘치지 않게 해준다. 날카로움 때문에 너무 날카로우면은 스치기만 해도 막 피나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형태,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보이는 걸로만 해석하자면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서를 가진 친구를 끌어들인다. 자격을 가진 친구를 끌어들여서 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긍정적이면 보통 이런 운이 반환점이 되거나 기점이 돼서 이때부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수나 화가 발달한 신유일주라면요.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쓸수 있다. 수가 왕 하면은 비견을, 자격을 가진 비견을 끌어들여서 뭔가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쓰기가 참 만만치 않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화를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커지는 거고요. 갈등이 커지는 거고, 웬만하면 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나 화가 있으면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함께 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수나 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운이에요. 네, 지나가는 운이고, 사람 좋아졌다는 소리만 듣고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경금하고 신금은 네, 다 얘기를 했고요. 신금이가 경금이가는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신금들은 경금에 비해서 덜 긴장해도 된다. 긴장이 잘안될 거예요, 이미. 긴장이 잘안 되는 거고 축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축토에 안정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갈무리하고 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올해 이제 경자년 경금 때문에 얼마나 부대꼈겠어요, 신금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갈무리되는 좋은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간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경금들이 조금 더 전투력을 가지고 긴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유는 네, 다른 거랑 섞어서 보세요. 큰일 없이 지나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